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자, 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벤츠님이다. 와,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아니, 벤츠님은 언제 처음 봤죠? 다이어트 행사 할 때. 다이어트 행사 할 때. 네네. 우연히 같은 동갑이라서 오늘부터 친구하고 말을 놨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 채널에 나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 오늘 저 와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줬거든요. 진짜 이렇게 막 전문가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 옆에 벤츠랑 먹방을 한다니 정말. 나는 진짜 먹방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매우 떨리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콜라보인 만큼. 그래서 이런 걸 찍어준 거야?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먹는 터키를 메인 디쉬로 해서 뭐 이런 미국에서 먹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먹기 전에는 달걀로 위보호를 해야 돼. 확실해? 아니 그냥. 그리고 이거는 꿀키 언니랑 만든 케이크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디저트로 이따가 먹을 거고요. 뭐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일단 닭다리, 아 닭다리 아니래. 오늘은 터키 다리. 오야, 김나는 것 봐. 아직 따뜻해요. 침이 흐르지? 나 지금 계속 굶었거든, 점심 때부터. 아 진짜?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먹방이 더 즐거워. 여기. 우와! 와. 이렇게 뜯어갖고. 와. 제가 먹나요?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껍질부터 조금 먹어볼까? 되게 짠데? 짭조름하지. 짭조름한디? 와, 허벅지다. 아, 이 소리. 야, 여기 잘해. 맛있어? 응. 맛있는 집이야? 응. 너무 짜다. 그럴 때 매시포테이토. 아, 매시포테이토 짱 좋아. 이 크림베리는 뭐 찍어 먹는 거죠? 치킨 찍어 먹는 거예요? 크림베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피향 엄청 많이 나. 아, 원래 들어가요? 어, 지금 저기 미국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 소스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단짠의 조화가 장난 아니네요. 이건 뭐죠? 스트링빈. 맛있네 여기. 어디 거 있죠? 메리어트? 좀 호텔이요? 응, 호텔에서 샀어. 제가 또 벤츠님 오시는데 호텔 클래스는 제가 또 준비했죠. 그리고 아무데나 안 팔아. 서울 좋다. 대전이 없는데. 대전에는 뭐가 있죠? 오긴 와봤어? 대전 세림이 네 고모네 집 가봤지. 아 진짜? 살기 좋잖아. 대전 어떤가요? 생각하고 우산 입고 재련 같은 거 안 하고. 와, 근데 닭다리가 진짜 다 먹었어! 언제 없었지? 몇 초 걸렸어요? 아씨, 벤츠 클라스. 이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스토핑. 원래 여기 칠면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같이 곁들여 먹는 거래. 우리나라 찹쌀 같은 거 넣어 먹는 것처럼. 삼계탕에 찹쌀 마냥? 응, 기지. 벤츠님 사투리 쓰는 거죠? 나? 응, 기지. 대전 사투리 욕하지 마. 대전 사투리. 아, 대전인 오셨네. 대전인. 벤츠님 하면 또 음식과 동시에 다이어트 아닙니까? 먹는 것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또 안 먹어요. 그때 어디였지? 어디 우리 외국 갔을 때 말레이시아. 맞아 맞아. 그 토마토랑 오이를 고기 시장에서 사다가 우거우거 먹더라고. 고기 행사장에서. 그래갖고 와, 클라스. 되게 동물 해부학을 잘 아시네요. 닭 해부학 뭐 자격증 있다면은 진짜 바로 딸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나 지금 10분의 1 먹을 때 하나 먹었어 지금. 어떡해, 너네도 한 입만 먹어라.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야, 엄청 잘한다 맛있어. 진짜 되게 촉촉하게 잘 구웠다. 요 가운데는 왜 나누고 빼? 여기 뼈야. 그러니까 연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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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알차게 잘 들어있다. 와. 와. 이게 여기가 가슴살 부위거든. 진짜 크다. 나는 이거 닭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껍데기 있잖아. 껍데기로 쌈 싸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껍데기 끼게 해갖고 여기는 가슴살도 촉촉하고 부드러우니까. 우와, 이렇게 해서 그냥 먹나요? 아, 여기 안에 사이드 다른 거 넣어야지 이제. 사이드. 스프링빈 이렇게 넣어서 크랜베리 소스랑. 근데 확실히 미국에서 먹은 터키랑 맛이 되게 다르다. 어때요? 여기서 맛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향을 딱 잡은 다음에 짭조름함을 되게 많이 강조한 것 같아. 개맛있어.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보내는 거니까 우리 한번 지금 박PD님 한번 모셔볼까요? 원래 여러 명이서 먹는 음식이잖아 이게. 박PD가 또 먹방으로 우리 벤츠한테 지지가 않지? 어? 이게 가슴살이 아닌데요? 와 진짜 부럽다. 와, 야, 밑에 쩔어. 여기 보이지? 여기 똥꼬 부분이거든. 여기만 딱 먹으면은 닭 한 마리 다 먹었다고 할 정도로 칼로리 되게 높고 되게 기름지고.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거기? 얼마짜린데 이게? 이거? 한 20만원 왔나? 근데 이게 몇 인분일까 원래? 1인분. 아, 다들 배고파서 몰려왔어. 어떡해. 좀 우리 같이 나눠 먹어요. 저 굶주린 직원들.
우리 굶주린 직원들 지금 터키 처음 보는 애들이 다 여기 와 있다고 지금. 자, 내가 좀 덜어줄게. 뭘 덜어줄까? 진짜 오자마자 바로 먹으니까 뜨끈뜨끈해서 아무 부분이나 다 맛있다 되게. 뻑뻑해 보이는데 진짜 촉촉하고 맛있대요. 그럼 소스를 더 덜어 먹어야 될까? 자기야 갖고 와봐. 자기야. 그레이비. 나이 먹어. 먹으면 자기야가 많이 나와. 근데 이거랑 섞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 이거 섞어 드세요. 와, 훈훈한 크리스마스네요. 그럼 제가 질면조 한 마리 다 먹어도 될까요? 어, 싸운다. 아, 두 마리 할 걸. 오늘 갖고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게 기름져요? 응, 딱 지금 네가 잡은 거. 아, 똥꼬? 어. 근데 여기는 뻑살이라고는 하는데 안 뻑뻑해. 그러게요. 신 요것도 같이 먹어봐. 메시랑 크랩이랑? 아, 요거 섞은 거 이쪽에 있거든? 여기. 이거 먹어. 맛있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는 기름이었어. 진짜? 액기스라니까. 모든 맛이 다 나는 기름이었어. 구이로 하면 기름이 좀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맛있어. 오늘은 네가 승자야. 아, 대전에서 4시간 걸렸는데 여기 오는데 그걸 못 먹었네. 똥꼬 먹으러 왔어. 나는 박피지랑 벤츠가 언젠가 만날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많이 먹고도 몸 관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운동도 하고 그냥 뭐 막 도움되는 것들도 많이 먹고. 피지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포기했어. 진정한 먹방의 부금이 나왔다. 뭔가 뭘 느끼고 있어 지금. 맛있어? 아직도 먹고 있는 거야? 반 잘라서 먹었다. 반 잘랐는데 벤츠 안 줬냐? 와, 반 잘랐는데 벤츠 안 줬어. 괜찮아. 또 올게. 아, 그럼요. 형 또 오세요. 다음엔 닭꽁지 먹방을. 아니, 생각보다 금방 먹네. 나는 이거를 벤츠랑 한 두세 시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30분 지났나요? 30분 안 됐어? 시식이지, 이 정도는. 그 여기 쌀도 진짜 맛있어. 거기는 등쌀? 사람 몸으로 따지면 어디죠? 여기. 여기쯤 같아. 여기 근육 뭐야 이름? 광대근. 너무 잘하다. 확실히 터키만의 향이 있네. 지금 느꼈어. 내가 원래 약간 누린내를 잘 못 견디거든. 그게 세진 않은데 지금 약간 질렸어 이 향에.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이만큼 먹었어요. 저번에 캥거루 고기 먹었잖아. 먹었냐? 아, 진짜 아니 호주 가. 비지도 먹었지. 그거 어땠나요? 캥거루 고기는 또 없는 향이에요. 제가 살면서. 아, 먹었는데. 진짜? 다음에 캥거루 고기 또 다른 고기의 향이. 그러니까 캥거루 고기를 공수를 해서 벤츠를 한번 더 부르자. 똥꼬 냅둬. 똥꼬 냅둬. 캥거루 똥꼬 냅두라고. 똥꼬 냅두래.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벤츠님? 뭘 하죠? 일단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지. 엄청 사람들이 어딜 가나 북적일 것 같아. 대전은 안 그런가요? 카메라 꺼봐 이거. 벤츠는 실물로 보면은 여자로 치면 바비 인형 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되게 한산했어? 아니 생각보다 나 그러니까 되게 잘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만 느끼는 거야. 뷰티 크리에이터거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도 실물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카메라가 더 뚱뚱하게 나오는데 나는. 퍼펙트 브러쉬에서? 아, 퍼펙트 브러쉬야. 퍼펙트 브러쉬에 되게 X 나왔고 엄마가 맨날 입지 말라고 그래. 그냥 주먹을 써야겠다. 요 사이에 살이 막 들어있는데요? 아, 닭보다 뼈가 좀 더 많어. 아, 그래요? 응. 근데 진짜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벤츠가 먹었겠지. 너 배가 아직 다 안 찼다며 배가. 이거 다 뭐 끝났네 이거. 나 앞에서 막 혼자 미칠 거 아니야. 이 부분 진짜 있겠어. 여기 밑에 껍질 눅눅하게 딱 된 부분. 근데 이게 딱 몇 인분일까? 5인분. 4, 5인분이지 뭐 한 가족. 어, 한 가족 먹을 만큼? 근데 이런 사이드 디시도 되게 잘 나오네. 가격 대비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닌가? 비싼 건가? 그냥 크리스마스 당일에 20만 원으로 이 정도 되면은 괜찮지 뭐. 그리고 근데 이거 부킹을 되게 빨리 해야 돼. 이틀 전에 하면 돼. 그래? 크리스마스 때도 그럴까? 네. 15월 30일까지. 그럼 이거 되게 어디서 터키를 많이 잡아오나 보네, 메리어트가. 굉장하나 봐. 한국에 터키 살아? 한국에 계신데. 한국에 터키 계시나요? 터키님 계시나요? 그 터키 목. 닭목 좋아하세요? 아우, 제일 안 좋아해. 제일 안 좋아한다고요? 응. 그래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는 목 먹고 난 똥꼬 먹고. 아, 너도 똥꼬 좋아하지. 아, 밥 먹을 때 똥꼬 얘기하고 있어. 신 이런 거 씁쓸한 거 먹어? 절대 안 먹어. 진짜 고소해. 난 못 먹어. 선지? 살짝 선지 같은 느낌. 생각보다 가리는 음식이 많아요. 저는 회도 못 먹고. 어? 회도 못 먹고 순댓국도 못 먹고. 너 뭐 먹고 살아? 나? 무밀국수. 어이구, 먹방 잘한다. 승자야. 똥꼬를 먹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대전 내려가자. 거기 가면 뭐 먹을 거 있나요? 대전 피플 어디 갔어? 아, 대전 어디 살았어요? 대전 유성. 아, 유성 어디 쪽이요? 그 전에 어디 살았어요? 아, 학교는요? 궁금하잖아요? 아, 궁금하잖아. 야, 대전 시민 만나기 얼마나 힘든데. 대전 고등학교 다 알아요? 응. 진짜요? 응. 그렇게 작아? 사실상의 대한민국 행정수도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에 남고 몇 개? 아, 내가 남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남고 몇 개 있냐고. 뭔 소리야. 남대전고가 한 개 있지. 뭐 몇 개가 있어.
남고 한 게 있어 대전에? 뭔 소리야? 아 너 남자 고등학교 아 알았구나? 남고라 그런 줄 알았어. 둘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나 했는데 난 와 대전 사람 서로 알아듣는데 나만 이해하고 있었어. 아 대전 사람이라서 남고라 그러면 남대 무슨 고? 남대전고. 남대전고? 아 저는 남고라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남고는 남고거든요. 사과가 되게 맛이 특이하다. 애플파이 그 시나몬. 아 시나몬이구나. 먹어보자. 사과가 아닌 것 같아. 사과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얘기할래? 아니 사과 맛이 안 난다고요. 무슨 얘기는. 아 순간 뭐 하나라도 이기고 싶어서 똥꼬를 뺏겨서 그래. 아까 너가 반응 줬었어야지. 네가 남고 무시했잖아. 저 남고 나왔다고요. 아, 얘네랑 대화가 안 돼. 말이 잘 안 통해요 여기 지금.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야 나 서울 사람이야. 서울 태어났어? 나 주민등록번호 10이야. 0이 그런가? 10이 서울이고 1이 남자고. 나도 0이야. 나도 0. 0? 9 어디야? 9는 다르다. 좀 대구. 아. 아. 그게 다르구나. 얘가 지역 뭐? 너 뭐야? 너 뭐? 3? 3이 경상도인데? 아 맞아 우리 엄마가 3이다. 처음 알았어. 체림이 어디야? 2요. 경기도가 2인가 보다. 경기도 무단이 1일걸? 주장 국민 어디야?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갑자기 비뼈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 다 뜯어먹자. 저희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다 먹지 않아요? 미국인들 어떻게 먹는데? 아니 아침에 조리를 해서 점심에 먹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먹어요. 그걸 우리는 30분 거 새끼를 끝내버렸네 여기는. 벤츠님 요리도 잘하나요? 하는 건 좋아해. 난 근데 맛이 없어? 맛있어. 그럼 낮에는 오이 먹고? 오이 뭐 토마토 닭가슴살 그런 거 먹고. 앉아서 막 TV 볼 시간 그럴 때 그냥 그때 나가지. 두시랑 가. 와야 되잖아 4시간. 게이드가 아니야 이거? 되게 꿀팁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 그럼 운동이 두 배가 되잖아. 택시를 타면? 나 돈을 안 가져와. 아 돈을 안 갖고 와. 돈을 안 갖고 가야 되는구나. 아주 혼돈한데 형. We wish you a merry 이쑤시개 꽂혀있어. 진짜? 응. 그래서 뜯어먹어. 아, 아 이제 그거 시작하면 있구나. 되나요? 가운데로? 개맛있어. 근데 그건 이제 잘 먹었습니다. 자 1차 터키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디저트로 넘어갈 건데요. 나름 또 콘텐츠 재활용이네요. 야 오늘 끝났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난 막상 운동을 또 가면 한다? 근데 그 가는 걸 못해. 그런 거를 트레이너 쌤들이 해주시는 거야. 아무리 불러도 안 가. 이따가 우리 트레이너 쌤 온다. 지금 몇 시야? 온다 그랬는데? 아, 온다 그랬어. 벤츠 보고 싶다고. 와! 기원 쌤이다. 와, 뭘 또 사왔어? 먹을 거를. 아, 진짜 다르시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벤츠 온다고 또 이렇게 많이 사왔네. 이 형아 먹어서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먹은 만큼 운동하면 되잖아요. 아니, 운동 안 해. 아, 많이 먹었어요? 되게 많이. 많이 안 먹었어. 나 허벅지 하나 먹었거든? 뒤지 100kg야? 아니, 뭐였죠?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100kg 많이 드는 거야? 응. 주진이가 지금 몇 kg인데? 85. 어, 나랑 비슷하다. 이제 우리 2차 먹어도 돼? 아, 나 진짜 그만 먹어야겠어. 지금 그냥 빠져. 지금 앉아. 앉아줘. 앉아고. 오, 근질이 좋으시네. 아, 근육맨들이 지금 근육맨이 생겼어. 야, 잘 봐. 야, 나와봐. 진짜 말라. 야, 내 살 만져. 엄마. 이게 바로 지방질입니다, 지방질. 와, 잘 먹는다. 끝없이 먹는다. 대박이야. 저 먹는 거 봐라. 뭐야, 이거 만두예요? 오뎅만두예요, 형? 짠, 단, 그리고 다시 맵이잖아. 뭐 왔다 갔다 거린다. 계속 들어가. 아, 짠, 단, 맵. 어.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나 형처럼 잘 먹고 싶다. 더 잘 먹고 싶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인이 어떻게 있는 거지? 여기. 떡이 뭐예요? 여기 또 뭐가 라인 엄청 많이 있네. 누가 여기? 지방에 있다고? 여기 이거 와. 근데 크기가 너무 안 커. 난 잠 못 자고 막 그래서. 어, 왜 잠 못 자? 그게 안 돼갖고. 운동 안 하면 자면 되잖아. 안 돼 그게.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면 잠을 못 자. 운동 안 하면 잠을 못 자. 운동을 안 하면 잠을 못 잔다고? 뭔가 하루에 뭔가 아는 기분이야. 네가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세수 아는 기분? 답답하잖아 막. 뭐 껴있고. 나 잠 못 자. 메이크업 안 지우면. 응, 딱 그 느낌이야. 땀 한번 쫙 빼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메이크업 안 하면 잘 자. 아! 배불러다. 배불러. 정말. 우린 배부른데 아직 역시, 역시야. 65 정도 찼을 것 같아. 아, 역시는 역시. 지금 음식은 이렇게 같이 먹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되게 맛도 맛인데 되게 행복하게 먹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벤츠님과 어쩌다 보니 박PD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 터키 세트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먹방을 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뭐지? 사실 출연료야? 또 크리스마스에 또 여기까지 친히 오셔가지고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막 열어봐야 돼? 열어봐. 여기서 열어봐요. 돈은 아니에요. 돈으로 산 거죠, 돈으로. 야,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 진짜 오랜만에 받아. 엄마, 진짜 편지구나. 나 지금 닭살 돋았어. 근질의 닭살이? 야, 씨님이 써주신 이거 진짜 좀 감동했어. 나는 막 갖고 온 것도 없는데. 이거 또 뜯어봐도 돼? 뜯어봐. 네. 아, 근데 원래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선물을 뭘 줘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저는 또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약간 로션, 스킨. 와, 근데 명품이네. 명품입니다. 저도 본품을 사본 적이 없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이제 남성분들은 귀찮아서 많이 안 바르잖아요. 근데 얘는 스킨인데 되게 보습력과 그런 게 강해서 얘 하나로만 그냥 팍팍 알지? 세수하고 팍팍. 그래서 다른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사실은 화장품을 안 줬어. 그들은 이제 화장품 많으니까. 근데 이제 벤츠는 화장품이 없을 것 같아서 딴 거 막 목도리 살까 이러다가 화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멋지다. 소중한 대표님 시간을 여기에 쏟아주셔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편지는 집에 와서 저기 변기에서 울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똥싸면서. 화장실 똥싸면서 읽는 게 최고요. 엄청 방송 더럽다,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똥구멍 터지나. 닭 똥구멍 거기서 먹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벤츠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게 우리 정말 가족같이 다 같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진짜 괜찮았던 음식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부드러웠어. 제가 시킨 곳은 더보기 남겨드릴게요. 어디서 주문을 했는지. 픽업을 가야 되거든요. 배달해? 근데 우린 안 해줬지? 배달비가 더 드는구나.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님 채널, 벤츠님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내일 10시에 만나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